다음은 예, 서진 시스템만 받을까요? 19,568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게 이제 서진 시스템을 제가 이제 진단할 때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저는 이걸 항상 보는데요. 제가 이 재무제표상에서 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예, 단계 사채가 있죠? 예, 얼마입니까? 754개 단계 사채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단계 사채가 이게 754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단계 사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요 단계 사채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는, 여러분들 거기가 뭐 10이나 BW예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예, 이 지금 10이나 예, 11을 가지고 우리가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돼요. 얼마만큼? 754억의 예,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주로 주식을 발행해 줘야 돼요. 교환 사채는 예, 최근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했잖아요. 그 교환 사채는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걸 주면 돼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한 4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환사채 2조 3천을 발행했으니까 그 4조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서 그냥 주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환사채는 주식을 발행해줘야 돼요. 그만큼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 이 보니까 단기 차익금도 상당하고요. 그다음 이 보시면은 이 기업이 지금 현금성 자산을 188억 너무 적어요. 보세요. 이게 너무 적다네, 188억이. 그리고, 예, 유동금융 자산도, 예, 18억밖에 안 돼요. 현금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매출 채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 매출 채권이 지금 1,500 얼마입니까? 예, 74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내가 상품을 매출하고요.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쌓이게 되면 기업이,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 쌓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던 뜻이에요. 외상으로 팔고 아직까지 내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나 뭐, 받을 넘이 되겠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주가는요, 이게, 서진, 예,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뭐, 반도체 장비나 뭐, 우리가 ESS 장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통신 장비 쪽인데, 뭐, 다른, 뭐, 우리가 일명 뭐, 5G라고 하는데, 사실 5G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 5G라 그래. 저는 그렇게 보죠. 이 기업은 그냥 종합 뭐,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5G 쪽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종부근 주가가 예, 상승하는데, 뭐, 이런 부채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종목을 예, 중기로 가져가신다면, 중기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앞전 고점이 있죠? 여기가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 19,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이거 아마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의 산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 하나의 산을 그리고 다시 하락. 예, 산을 그리고 다시 하락이죠. 이거는 앞에 있는 고점, 19,000원. 19,000원 정도 오면,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 오면요, 예,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